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게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막 오버워치 전투하고 배그하고 그런 게임하러 나온 게 아니라 마인크래프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쉐이더라는 걸 깔아서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쉐이더를 왜 깔아서 사용을 하냐? 당연히 마인크래프트 순정 상태에서는 이게 뭐 그림자도 제대로 안 나와있고 막 그래서 그래픽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쉐이더를 깔아서 하면 그림자랑 광원 이런 거가 좀 막 간지나게 바뀌니까 깔아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을 해가지고 쉐이더의 끝판왕인 레이트레이싱을 마인크래프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베타 버전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레이트레이싱을 사용을 하시려면 엔비디아의 2000번대 이상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2000번대 글카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그래픽카드로 보여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당연히 프레임 잘 나오고 최상의 환경을 보여주려면 2080Ti를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2080Ti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못한 그래픽카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하나 하려고 2080Ti가 들어간 시스템을 지금 새로 맞추기도 굉장히 애매한 시기고요. 그러면 지금 만일에 내 영상을 보고 컴퓨터를 새로 맞추시더라도 마인크래프트 말고도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한 게임을 적당히 즐길 수 있으면서도 좀 가성비 있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2070 슈퍼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2080Ti 바꿀 때도 소개해드렸던 회사인 이노3D에서 나온 RTX 2070 슈퍼 X3 i7 제품입니다. 뭐 이노3D 글카의 장점은 다 아시겠지만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었을 때 최대 1년 동안은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AS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1660 슈퍼가 걸려있는 이벤트도 한다고 해요. 아무튼 오늘은 이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마인크래프트로 레이트레이싱을 켜서 그래픽이 기존 마인크래프트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LED가 밑에만 이렇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위쪽에도 LED가 나오네요. 오, 생각보다 이쁘네. 일단 그래픽카드는 설치가 됐으니까 마인크래프트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마인크래프트가 자바랑 베드락, 그러니까 윈도우 10 에디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윈도우 10 스토어에서 설치하는 베드락 에디션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거조차도 정식 버전으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베타 버전으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등록 같은 걸 해서 설치를 해야 마인크래프트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마인크래프트 스토어에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허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엑스박스 참가자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참가자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윈도우 10용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시면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참가인가 등록인가 버튼이 있을 텐데 그걸 클릭을 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지금 저는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 이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서 윈도우 10용 마인크래프트 RTX 베타 이거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베타 등록이 된 겁니다. 이 상태로 스토어에 표시를 하시면 이 스토어에서 마인크래프트 받을 수 있는 링크로 가는데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윈도우 10용 마인크래프트가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 베타 등록을 하시고 이걸 지우신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마인크래프트 베타라고 뜨는데 이렇게 베타라고 안 뜨면 다시 재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모든 맵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용 블럭들 같은 걸로 제작이 돼 있는 맵에서만 레이트레이싱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맵을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검색 누르시고 RTX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엔비디아 로고 붙어있고 RTX, RTX, RTX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전부 다운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 따는 거는 2컴 캡처보드에서 따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로 화면을 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로 따기 때문에 이 인게임에서 나오는 프레임이 한 5%에서 많으면 10%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맵을 이걸로 해봅시다. 좀 야간에 빛이 화려한 이걸로 해야 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레이트레이싱 킨 거하고 끈 거의 차이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레이트레이싱 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레이트레이싱이랑 DLSS가 켜져 있어요. 혹시나 본인이 이 업스케일링 있죠? 이게 DLSS인데 이게 안 켜져 있다면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드라이버가 9 버전일 때는 이게 비활성화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이 마인크래프트가 아닌 것 같아요. 와, 바닥 봐.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예전에 초창기 때 레이트레이싱 막 시연 영상 같은 거 보여줄 때 있던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냥 만들어 둔 것 같은 방이에요. 아무튼 나갈게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한 50 후반에서 60? 오, 지금 좀 떨어진다? 정도 나오네요. 오, 여기도 반사. 근데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마인크래프트에 있던 그런 반사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긴 해요. 이건 뭐 지금 샘플 맵이니까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능력자분들이 깔끔하게 잘 만들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겠죠? 우와, 이거 보여요? 여기 보시면 저쪽 건물에 있는 빛이 이렇게 막 반사가 돼요. 아, 근데 여기도 원래 광원이 있는 걸 텐데 레이트레이싱을 켰을 때만 광원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원이 있어도 원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빛이 막 주변에 얕게 퍼지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이 빛 자체가 광원에만 빛이 팍 하는 게 아니라 광원부터 이렇게 얕게 퍼지는 빛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빛이 있어요. 오, 뭐야? 이렇게 비둘기 같은 거 잡고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이것도 광원인가? 약간 빛이 퍼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레이트레이싱을 꺼볼게요, 여기서. 오, 그런 것 같네요. 레이트레이싱을 키니까 지금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게 그 안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가시거리 자체가 굉장히 짧네요. 오, 와! 이것도 원래 청크가 나타나면 한 블럭씩 탁탁탁탁 이렇게 보이는데 안개가 껴 있다 보니까 그 안개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 것까지 되네요. 이면 말고 다른 거 보자. 딴 거 뭐 볼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아, 맞다. 생방송 아니지? 요거? 다크 빌리지? 어두운 맵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 오. 오씨. 오, 너무 어둡다. 오, 편한. 이게 마인크래프트지. 레이트레이싱을 끄면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구석대기 이런 데는 빛이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보여야 정상인데 기본적인 마인크래프트 쉐이더도 아무것도 안 넣는 이런 기본 옵션에서는 여기가 그냥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그냥 게임 같은 느낌이지. 근데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안 보여요. 와, 그냥 공포 영화야. 제가 마인크래프트 지금 유튜브에는 안 올라갔지만 마인크래프트를 좀 했었어요. 근데 쉐이더들도 여러 개를 써봤지만 지금 RTX처럼 패스트레이싱을 이용하는 쉐이더가 있긴 있었어요. 세우스인가 라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런 2000번대 글카에 전용 하드웨어 가속 그 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생짜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웬만한 그냥 평범한 쉐이더들을 보통 사용을 했었는데 평범한 쉐이더들은 이런 구현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나무가 여기를 다 가리고 있는데 지금 그냥 레이트레이싱 켜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빛이 여기서 오는 거면 이쪽 나무 이쪽은 엄청 진한 게 그림자 가지고 그 다음에 옅게 조금 옅게 그 다음 더 옅게 더 옅게 막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잖아요. 실제 그림자처럼 구현이 되려면. 근데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은 진짜 진하게 그림자가 져서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점점 옅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 같은 경우도 반사 보시면 보이죠? 여기 막 반사되죠? 그리고 프레임을 보시면 한 50에서 60프레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뭐다? Full HD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1920, 1080 해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이랑 DLSS가 업스케일링입니다. 그걸 킨 상태로 하면 이렇게 프레임이 나오는 거고 만약 레이트레이싱만 그냥 키면 업스케일링 끄고 프레임이 떡락을 해요. 와, 프레임 30프레임도 안 나오네. 솔직히 근데 20몇 프레임 이렇게로는 여러분 못해요. 지금 마우스 잘 보세요. 화면 반응 속도 보세요. 프레임이 낮으면 실제로 느껴지는 그 인플렉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너무 느려요.
게임을 그냥 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는 뭐다? 텐서코어라고 이런 업스케일링 같은 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하드웨어 그 칩이 들어있어가지고 더 낮은 해상도를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시켜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DLSS 1.0 그리고 2.0이 있는데 마인크래프트에는 DLSS 2.0이 적용돼서 퀄리티가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070 슈퍼에서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RTX에서 가장 하위 라인업인 2060으로는 마인크래프트 RTX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뭐 다른 게임 하려고 사는 건 상관없지만 마인크래프트 RTX를 할 거라고 2060을 사시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최소한 2070 슈퍼 정도는 사줘야 그래도 원활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이렇게 2070 슈퍼로 마인크래프트 레이트레이싱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마인크래프트도 레이트레이싱 지원 대열에 합류를 했고 이번 연말에 출시하는 뭐 플스5 그리고 엑박 시리즈 X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적으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세대 콘솔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한다는 거는 뭐다?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게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차세대 그래픽카드에서 레이트레이싱 부분을 더 강화시킨다는 루머도 있고 한 걸 보면 확실히 이번 연말부터 내년이 레이트레이싱 게임이 많아지는 시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